세상의 끝. 북극해. 세계 최대의 가스 매장지이지만 혹독한 환경이 가로막아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깨고 불가능을 부수며 미지의 세계에 도전했고, 마침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러시아의 북쪽 야날 반도 북극을 인접하고 있는 탓에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이 땅은 전 세계 천연가스의 30% 가량이 매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지입니다. 하지만 1년 중 8달은 얼음으로 덮여있고 심할 때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기후 탓에 힘들게 가스를 채굴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스웨즈 운하 항로를 이용하기엔 목적지까지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됐고 그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동 항로를 이용하면 훨씬 짧은 거리로 이동 가능해 선박 운영비나 물류비 등을 절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곳 해역이 얼어있는 날이 많다는 거였죠. 바다라기보다는 얼음 대륙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1년에 10달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이 얼음층의 두께가 얇아지자 이 위기를 역으로 이용하는 발상이 나왔습니다. 마치 경호원처럼 쇄빙선이 얼음을 깨부숴 길을 만들어주면 LNG 운반선이 따라가는 방식이었죠. 획기적으로 보였던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 이동마다 쇄빙선이 분반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고 그 비용은 LNG 소비자들에게 가중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새로운 제안을 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쇄빙 기능과 LNG 운반 기능을 합친 쇄빙 LNG 운반선을 건조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선주들은 세상에 없던 신개념 선박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5개의 선사들이 모여 양할 LNG 프로젝트에 LNG 운반선 15척을 모두 대우조선 해양에 발주했습니다. 5조 원 규모로 단일 프로젝트 사상 최대 계약 금액이었죠. 각 선사들이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이 저마다 서로 달랐기에 매 호선마다 새로운 도전을 펼쳐야 했고 전에 없던 최초의 기술을 적용하느라 시행착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년여 시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LNG를 싣고 스스로 힘으로 얼음을 깨며 북극 항로를 오가는 세계 최초 쇄빙 LNG 운반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쇄빙 LNG선은 일반 LNG 운반선들과는 달리 실제 얼음 바다를 통과하는 능력도 검증해야 했기에 시운전 무대는 우리나라 해역을 넘어 북극해까지 확장됐습니다. 세계의 아직 보기의 힘으로 2.1m 두께의 얼음을 부수며 전진하는 이 선박은 상황에 따라 후진도하며 계약 사양보다 더 뛰어난 쇄빙 성능을 증명했죠. 단지 쇄빙 능력만이 이 선박의 특징은 아니었습니다.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모든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뛰어난 보험 시스템이 탑재되어야 했죠. 쇄빙 성능 검증이 만족스럽게 끝난 후 15척의 선박 모두 선주들에게 인도되며 세계는 본격적으로 북극 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시다 야마루의 프로젝트가 順調に 그로부터 2년여 시간이 지난 2021년 봄 이미 인도한 선박 중 일부 호선에 대해 후속 시운전이 진행됐습니다. 선박이 실무에 투입된 이후에도 쇄빙 성능을 보증한다는 특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였죠. 활발한 상업 운항에 투입된 지 2년이나 지난 중고 선박이 여전히 본래 성능을 낼 수 있을지 모두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하던 그때 성공입니다. 신조 선박과 같은 수준의
뛰어난 성능을 성공적으로 검증해내자 선주들의 신뢰는 더욱더 확고해졌죠. 대우조선해양은 앞선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연말 후속 쇄빙 LNG선 프로젝트를 또다시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미 극지운항 선박의 특성을 몸소 체험했기에 앞으로의 건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죠. 누구도 흥한 적 없는 도전의 결과는 세계 최초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꿈꾼 적 없는 새로운 상상을 인류가 누릴 수 있는 현실로 만들어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배우 조선해양.